빼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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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시네 오늘도.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. 아 준호 씨가 아 그 하윤 씨가 메이킹 어쨌든 굉장히 다정하게 연출을 해주셔가지고 메이킹 기사님을 현장에서 맨날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얘기하겠다. 제가 가장 다정할 때요? 메이킹 있을 때. 메이킹 돌 때요. 여기는 이거 촬영 와봤어? 나 이거 LED는 처음 왔어. 이렇게 스크린은 처음인데. 여기까지 하니까 여기도 다 봐줘야 되잖아. 머리 아파요? 아무 소리 안 한다며. 괜찮아? 이거 이쪽 샷이야. 네. 그래도 이제 연결 시켜주고 싶어요. 더 됐어요. 아침에 전단지 돌리고 낮에 청소하고 밤에 수업하고 진짜 우리 본 적 있죠? 야, 네. 아, 제가 지금 서유진이랑 있는데요. 이거 진짜 어떻게? 아, 어머, 아, 괜찮아. 어떻게? 혜진이가 지금 다쳤어요. 아니 아니. 어제 제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그럼 뭐 줄 서 제가 보내드릴게요. 아, 고맙다. 와. 딱 오케이 됐어요. 오케이. 여기입니다. 잘했어. 잘했어. 혜진이 네 뒤를 따라 쑥 왔으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조금 되는데 혜진이가 네 뒤를 따라오게 되면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해서 앉히는 게 좋은데 네네. 제가 먼저 조명 방향 때문에 혜진이 여기 앉는 게 좋거든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이 씬이 엄청 어려운 거야 나는. 너 먼저 앉을래? 괜히 뭐 이렇게 커튼 뭐 이렇게 괜히 뭐 이렇게 뒤를 할 때 이렇게 쓱 뭐 그거 괜찮아. 저도 계속 쳐다보고 막 그래서 그 이쪽 가는 거보다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 와 이제. 괜히 이쪽으로 이렇게. 그때 끌어당겨서. 스피로가 꺼져 있는 거야. 그래. 알았어. 미안해. 안 잡아. 알았어. 일단 오늘 모자. 나와요. 이런 통신 수업 좀 들어. 학원 책상. 그러면 책상이 이렇게 확 당기면 안 돼? 아, 네. 지금 과격하게 당기는 거 같아요. 아, 지금 과격해요? 네. 아, 네. 필수하기 직전에 이렇게 앉히는 게 그게 부드러워야 돼. 내 노트북이 있을 거거든? 하고 그럼 이렇게 자, 저희가 이렇게 확 당긴 이유가 무릎이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앉고 있으면 그 오기가 힘들어요, 준호가. 무릎이 닿아 있으면. 그래서 한번 확 당기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거든요. 그래서 얘가 더 다가오기가 쉽게. 그럼 절대 안 돼. 아, 그럼
너무 어렵게 와야겠다.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 그래. 살짝 알았어. 살짝 땡기면 살짝 이렇게 그, 날라오지만 않으면 날라오지 않을게. 이렇게 돼. 그래 그게 좋아. 그래 그래. 좋아. 내 이렇게 하면 어 그게 좋아.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발을 잡는 거거든. 그래서 어. 너가 그걸 갈 거거든. 어. 학원 책상에 내 노트북 있을 거거든. 내 인내심은 이제 완전히 바닥났어요. 피하지 마요. 아니 내가 팔이 안 나가는 거야. 어, 사람 지나가는 거 야 어떻게 했어요 몰라서. 잘했어 잘했어. 초보가 해면을 우려쳐서 느껴져. 아니 이렇게 해지는 사실 거의 진짜 초보잖아. 예.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좋아. 에라 모르겠다고 본 거지 내가. 봤는데 안 끝났어. 어? 어 찐, 그러니까 찐은 나온 거고. 어이 잘 됐다. 잘 됐어. 잘 됐다. 이제 얘기하세요. 잠깐만. 어, 칠판 부순 사람 너무 웃긴다. 칠판 부순 사람 뭐야 이거? 너무 웃긴다. 나는 이럴 때 어떤 표정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야. 이제 얘기하세요. 난 앞으로도 방 삽질을 좀 할 거야. 그래도 좀 가져. 진지하진 않지만 있으면 진실된 흐름 속에서 이걸 봤는데 그보다는 약간 장난감이 있어 보여. 컷! 오케이. 컷 오케이. 위로 나중에 선수 같은 거 나중에 선수 올라가.